문해 톡톡, 문해 똑똑을 위한 학습 꾸러미. 이번 시간은 마음을 전하는 글을 듣고 내용을 간추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확인하고 무슨 일에 대해 썼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럼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는 고마운 마음, 축하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는 고마워, 너밖에 없어 등등, 축하하는 마음에는 축하해, 기뻐요, 정말 대단하다, 위로하는 마음은 힘들지, 힘내, 응원할게 등, 미안한 마음은 미안해,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등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을 전하는 글의 대표적인 게 바로 편지죠. 근데 편지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처럼 받을 사람, 그리고 첫 인사, 그 다음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끝 인사, 그리고 쓴 날짜, 쓴 사람의 순태로 어떤 형태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글은 네, 편지고요. 이 글을 받는 사람은 은주. 그럼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입니다. 그럼 지우의 편지를 보게 되면 전하려는 마음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럴 때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 방법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도예실에서 선생님께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려고 지우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